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어서오세요. 오늘은 황태채 볶음을 맛있게 해볼 테니까 밑반찬으로 좋으니까 지켜봐 주세요. 양념 재료는 설명란 참고하세요. 설명란을 기재해 두겠습니다. 황태에 물을 붓고 한 1분 정도만 촉촉하게 이렇게 담궈 두세요. 불린 황태를 꼭 짜줍니다. 물기를 꼭 짜서 팬에 한번 살짝 덮어 줄 겁니다. 그러면 꼬들꼬들하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. 고소하고. 물기를 꼭 짜주세요. 그리고 여기 황태 우린 물 요거는 보관해 두었다가 육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황태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다 찢어줍니다. 잘란 황태를 중불에서 3분의 2 정도 꼬들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. 수분을 좀 날려주는 겁니다. 3분의 2 정도 꼬들해지면 그때 불을 끄고 한김 식혀주세요. 수분기가 3분의 2 정도 날아가면 이렇게 꼬들해지거든요. 이럴 때 불을 꺼줍니다. 살짝 볶은 황태채를 이렇게 접시에 부어주세요. 그리고 이 냄비에 양념을 만들어서 끓일 겁니다. 황태채 볶은 웍에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. 매실액 세 스푼이고요. 맛술 두 스푼입니다. 생강청 한 스푼입니다. 마늘 두 스푼 들어갈게요. 고추장 두 스푼 들어갑니다.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들어갈게요. 올리고당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. 여기에 식용유 좀 넣어줍니다.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일 겁니다. 양념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양념 끓을 때 황태채 다 넣어주고 볶아주세요.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섞어서 볶아줍니다. 잘 맛있게 바글바글 볶아줍니다.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좀 넣어줄게요. 참기름하고 통깨 넣어줍니다. 자, 부산아지마트 황태채 볶음이 완성입니다. 한 접시 맛있게 담아내도록 할게요. 굉장히 꼬들하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. 위에 쪽파 썰은 거 조금 올려주세요. 이렇게 토핑 해줍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밑반찬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
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